빨리 출발해. 8월절에서. 알았어요, 알았어. 8월절. 소희야 타. 삼촌이 새 차로 춘천까지 모셔다 준다. 새 차. 네. 새 차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새 차. 잘 가고. 자, 빨리 출발해. 운전 조심하고. 무사고 경력 10년이에요. 걱정 붙들어 매셔. 준하 씨는 결국 차 트렁크에 짐을 한가득 싣고 조카를 데려다 주러 출발합니다. 같은 시각 아들에게 큰 소리를 친 송아 씨. 초보 운전 딱지도 못 대고 강원도까지 갈 생각을 하니 덜컥 겁부터 나는데요. 엄마, 뭐해? 어? 아니야, 얼른 타. 아들의 안전벨트도 확인하고 비장하게 운전석에 오르는데요. 아무래도 이들의 여행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죠. 초보 운전이지만 아직까진 큰 무리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송아 씨. 겨울철 미끄러운 도로를 감안해 안전속도 안에서 천천히 운전합니다. 그 시각 준하 씨도 같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두 사람의 차량이 같은 도로에서 연달아 달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같은 도로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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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겨울철 빙판 도로에서 미끄러진 송아 씨의 차. 천만다행으로 사고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준하 씨의 차는 그만 도로를 벗어나며 준하 씨는 물론 조카까지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겨울철 미끄러운 도로에서 동일한 사고 위험에 처했지만 준하 씨만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송아 씨는 사고를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송아 씨가 실천한 이 생존의 법칙 덕분인데요. 송아 씨와 아들을 살린 생존의 법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겨울철에 운전하시는 분들 뭐 요번에 눈이 많이 와서 다들 한 번쯤은 미끄러지고 이랬을 겁니다. 근데 절대 미끄러질 때 핸들을 돌려서는 안 돼요. 핸들 돌리면 같이 돌아갑니다. 핸들을 돌리지 말자. 모르겠어. 자, 일단 앞에 어머니 부부 그 가족은요 그냥 브레이크만 밟고 쓰신 거예요. 사실 딱히 어떻게 대처하는 법도 모르셨고 그렇죠, 예. 그게 오히려 살게 해준 거고요. 뒷차는 따라오다가 앞차가 미끄러지니까 그걸 피하려고 핸들을 트는 바람에 핸들 트는 게 문제다. 네, 오히려 더 돌게 된 거죠 차가.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뒤쪽에 짐을 너무 많이 실게 되니까 아무래도 브레이크 밟았을 때 그 트렁크에 있는 짐들의 어떤 무게가 이렇게 벗어나게 되죠. 예, 방향이. 그래서 빙판길에서는 네. 너무 트렁크에 많이 넣지 말아라. 생존의 법칙은 자동차를 가볍게 해라. 아, 그럼 뒷좌석에 사람도 안 타야지. 김준현 뒷좌석 타면 그게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운전만 합니다. 자, 저는 아나운서의 명예를 걸고 한 달 넘도록 지금 정답을 못 맞췄어요. 아니, 아나운서의 명예 그거 걸지 않으면 될 거. 안 그러신 게 나을 것 같은데요? KBS 좀 아세요. KBS 좀 아나운서의 명예를 걸고.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야, 제 경험담. 이거. 네. 빙판길에서 무리하게 핸들을 꺾지 말자. 은영 씨가 우리 쪽으로 오니까 굉장히 불안한데. 자, 아무튼 정답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 확인! 제발 아나운서 명예 있잖아. 이거 어떡하지? 네. 그 걸지 말라니까 내가. 아무도 왜 걸어요 그걸. 알아야 산다. 생존의 법칙. 겨울철 빙판도로에서 선아 씨를 살린 생존의 법칙은 차량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린다입니다. 특히 유난히 추운 올겨울에는 눈길, 빙판길 사고 소식이 유독 많이 들렸는데요. 준하 씨와 송아 씨도 겨울철 빙판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 위험에 처했는데요. 이때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바로 핸들을 조향하는 방향. 운전 면허증을 딴 지 얼마 되지 않는 송아 씨는 빙판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자 급제동을 하지 않고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돌려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무사고 운전 경력 10년 차의 베테랑이었던 준하 씨는 차량이 미끄러지자 놀라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결국 숙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는 대부분은 도로에 쌓인 눈이나 얼음 때문인데요. 이때 핸들의 방향이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하기도 합니다.